따스해진 날씨와 함께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행복을 느끼는 계절 봄. 그런데 봄이 와도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는 실제 봄이 두렵다는 한 사람을 만나봤다. 올해 69세의 김수림 씨. 외출할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래서 많이 좀 화도 좀 나고 아, 나 왜 이렇게 됐나 싶고 그게 좀 힘들어요.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는 그녀. 그런데 고통의 실체는 다름 아닌 탈모. 항상 이 부분 가발을 착용을 하고 아니면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밖에를 나가지 그냥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. 젊었을 때는 미용실을 가면 머리숱이 너무 많다고 약을 두 개 정도 써야 된다고 돈도 더 내라고 할 정도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화도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. 보통 모공 한 개당 두세 개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정상이지만 모공 한 개당 머리카락이 한 개밖에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탈모. 4년 전부터 탈모가 진행됐다는 김수림 씨. 하루하루 상태가 더 악화될까 걱정이 많다고 한다. 요즘 머리가 유독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. 봄철이라 습도가 낮고 많이 건조해요. 또 일교차도 좀 크죠. 모발도 푸석푸석하고 비듬도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두피 장벽이 무너져서 심한 경우 탈모가 진행이 더 많이 될 수 있습니다.